배우는 과정을 내가 얼마를 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얼마만 배운다는 주고받는 식을 배우면 그만큼밖에 배우질 못해요. 그 사람의 배운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는 요만큼밖에 안 배운 데도 이만큼을 알게 됩니다. 여러분 진짜입니다. 여러분들 기타를 배울 때도 칠 때도 지금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. 사실 처음에 기타를 처음 시작해 할 때는 C 코드, A 마이너 코드, F 코드, D 마이너 코드 이거 몇 개만 알면 되고 솔로락하고 고고 뭐 솔로 고고 칼립소 왈츠 몇 개만 알면 되는데 해보니까 스리핑크도 알아야 되고 그죠? 네? 또 뭐 핑거링 주법에도 또 온갖 주법을 핑거링으로도 칠 수 있고 또 스케일도 알아야 되고 멜로디 쳐야 되고 갈주 쳐야 되고 전주 쳐야 되고 해보면요 처음에는 아 이거 기타 한 1년만 하면 되겠다 싶은 게 해보니까 10년이 지나도 내 실력이 안 늘었다고 한탄하는 거예요. 그러면 빨리 느는 방법이 뭐냐? 빨리 느는 방법은 산술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. 모든 것을. 내가 이거 3년만 하면 아 3년만 요번에 배워야지. 5년만 배워야지. 모든 것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세상은. 졸민 선생한테 와서 회원 가입을 해서 나하고 막 논다고 기타 실력이 졸민 만큼 되느냐 갑자기 푹 느느냐 아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. 그거는 뭐 제가 벌써 이런 이야기하는 게 산술적인 개념이에요. 벌써 그게 아니라 훨씬 잘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산술을 넘어선 수학적인 개념이 돼야 되죠. 이만한 것으로 이만한 걸 만들 수가 있어야죠. 더 예. 거기에 배울 학자에서는 단순한 학문적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학문 내도 온갖 거기에는 선생과의 서로 제자와의 교류, 인간성, 품성, 정, 가치관, 철학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기타를 저 사람의 기타를 배울 때 저 사람이 저런 저의 기타를 치는구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. 만 명 기타 치면 만 명이 다 달라요. 그게 정석이에요. 그러면 저 사람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내가 쳐야지 그 사람의 기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칩니까? 아 그거 뭐 5번 줄 치고 3번 줄 몇 번 칩니까? 이거는 산술적으로 그렇게만 딱딱딱 배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보면 제가 가치관의 진정한 깊이를 모르는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엄청 느낍니다. 제가 제 눈에는 많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보여요.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회원이 되고 저하고 교류를 하면서 또 제가 기타 실력을 떠나서 그분이 기타를 실력적으로 받을 때는 실력이라는 것은 뭐 어떤 종류나 가지나 치는 방법이나 이런 말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그 딸리는 것지만은 아 그런데 치는 거 보면 뭔가 아주 풍부하게 보이고 뭔가 리드미컬하게 보이고 뭔가 멋있게 보여요. 왜? 그 사람이 기타를 치는 게 남한테 그런 기타를 배워서 모방을 하고 뺏겨내는 순간 같지만 똑같이 해도 산술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기술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인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모든 걸 다 풍미해서 뿜어내는 사람하고는 감이 다르다. 감이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를 통해서 많은 선생들이 생기고 많은 고수들이 생기는 것도 알아요. 그래서 많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배워요. 그럼 여러분들도 그 산술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그 선생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인간미를 빼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. 네, 오늘 졸민 칼럼이었습니다. 기타를 배우더라도 인간적으로 배워.